선배, 이거 재밌네요. 이것 좀 보실래요? 지난 몇 년간 기독교 인구수를 조사해봤거든요. 한국예수연합교인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세천지는 이단이라고 욕을 먹는 중에도 교인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. 거기에 무슨 꿀이라도 발라놨나? 그 쓸데없는 거 조사하지 말고 기사 났어. 할 일이 그렇게 없어? 기사도 사실을 토대로 해서 기사를 써야죠.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게 선배님이셨잖아요. 치. 선배님은 이상하지 않으세요? 뭐가? 왜 우리 CSB 같은 곳이 이게 교단 하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서 말이에요. 진짜 그곳이 납치, 감금, 가정파탄을 일삼으면 경찰이 더 날뛰어서 처리할 텐데 말이죠.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특종을 잡아서 좋다만 실제로 그런 일은 없고. 신입의 열정이 뜨겁구만. 하지만 그런 열정으로 너무 파고들면 본인에게 좋은 게 없어. 편집장님? 나 기자. 기사는 다 썼어? 아직이요. 글자 몇 개 적는데 왜 이리 오래 걸려? 특종은 시간이 생명인 거 몰라? 글자 몇 개 빨리 적는다고 특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좋아야 특종이 되는 겁니다. 나 기자, 상황 잘 판단하고 정신 차려. 우린 이미 한 배에 탄 거나 마찬가지니까.